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권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에 한번 나와봤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두 개동짜리고 총 9세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주차 공간도 150%라서 굉장히 넉넉하고요. 출입주 금액도 3천만 원만 있으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 분양가도 3억대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입지가 너무 좋아요.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서 전원 생활이나 아니면 수변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요, 가평이나 파주나 뭐 이렇게 강원도 쪽으로 멀리 간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인천 계양구입니다. 가까이 계양역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도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내려가시면 버스 정류장도 가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라뱃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변 생활 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자, 입구 현관 전실이고요. 전실은 딱 이제 정사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키 큰 장 3개 있는데 가운데에 이렇게 거울이 있어서 나가실 때 옷 매무새 만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띄움 시공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문 열고 들어가서 제가 안방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안방 사이즈 3.4에 3.4, 거의 정사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창문이 커서 좋은 것 같아요. 채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환기하실 때도 굉장히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침대, 화장대 두셔도 충분히 여유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안방에 있는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좀 아담한 사이즈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네요. 수납장이랑 거울이랑 젠다이 전반,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안방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안방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이고요. 3.4에 2.4가 나옵니다. 두 번째 방도 크기가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집의 장점이 방들이나 거실이나 규모적으로 봤을 때 다 크게 나와가지고 애매한 방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 이 방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사실 날씨가 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의 커버 채광이 굉장히 좋아요. 그 점을 저는 진짜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어서 세 번째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딱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 큰 방이에요. 사실 웬만한 다른 빌라들 안방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크기 같은 경우에도 2.8에 3.7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방이니까 5방으로 꾸미시든 자녀방으로 하시든 뭐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베란다도 있는데 베란다도 작지가 않아요. 베란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방의 베란다인데요, 베란다가 딱 보세요, 폭도 1.2가 넘게 나와서 굉장히 넓고요. 워시타워 두시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장을 또 추가적으로 설치해드렸고요. 빨래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 못 돌리시는 옷, 못 돌리는 옷 같은 경우는 건조대도 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워시타워 두시고도 공간이 많이 남아요. 잔생 같은 거 보관하시기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방에 왔어요. 주방 구조는요, D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큰 D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작지 않고요. 그리고 인덕션, 후드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식기 세척기 12인용도 삼성으로 빌트인에서 그대로 들어가십니다. 이것도 다 옵션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싱크 수전이랑 싱크볼도 사각형 구조로,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깊게 잘 되어 있어요. 이 조명도 굉장히 심플하고 이쁘게 디자인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양문형 냉장고 두 대 둘 수 있을 정도의 냉장고 자리도 넉넉하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공용 화장실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공용 화장실입니다. 지금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파티션 들어가 있고, 거울 수납장이랑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규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샤워하실 때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거실로 한번 넘어가서 이 집에 대해서 장점 마무리 한번 지어드려 볼게요. 자, 거실로 왔습니다. 저기서 제가 이 집에 대해서 장점을 좀 짚어드릴 건데, 일단 거실 폭이 4.8이에요. 4.8이면은 사실 거의 5m이 되기 때문에 이건 광복 거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양쪽에 보면은 되게 칙상하지 않게 좀 잘 해놨어요. 이렇게 우두 형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양쪽을 다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안 분위기가 화이트 톤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 넓어 보인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밖에 보시면 제가 지금 뭐 풍경에다 담지를 못했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서 조금 왔어요. 멀지 않고 여기 계양이거든요. 조금 나와봤는데 아라뱃길 가깝고요. 집도 크고요. 금액대도 3억대에 들어올 수 있고 실입주 금액도 3,000만원부터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주차도 150%입니다. 두 대 있으셔도 충분히 주차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은퇴 후에 삶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 집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옵션도 에어컨 3대, 식기 세척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간단한 집만 갖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이 집을 직접 투어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